잘하는 거야. 그거 있잖아. 이런 거 정말 잘해. 야, 이런 거 잘해. 근데 저희가 15세 이상 등급이죠? 저희가. 예, 맞아요, 맞아요. 수위 조절 해주시는 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예, 그 메인 PD는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 불려갈 각오로 예, 지금 양복을 딱 차려입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그 좀 미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 아, 나 이런 거 좀 여쭙고 싶다. 진짜 좀 이런 게 요즘 고민이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클라라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뭐 네. 드리고 싶은 질문 있어요. 있어요? 정말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제가 클라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이미지가 섹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섹시 이미지가 이 섹시 컨셉이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궁금합니다. 야, 그거를. 저 사실 클라라 씨가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비호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옷을. 뭐 잠바테기 같은 거 걸치고 나가지고 굉장히 수선 입었어요. 이 옷 자체가 그래도... 섹시 아니야. 이거 섹시한가요? 아 섹시 아니 오늘 굉장히 감추시고 나와요. 아니 근데 아니, 감춰도 클라라 씨가 클라라 씨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걸 입어도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자 지금 저희 제작진과는 뭐 사전에 인터뷰를 했겠죠 당연히.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클라라의 섹시 컨셉. 호감인가요? 비호감인가요? 예. 근데 사실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요즘 이제 몇몇 어떤 기사 언론에서 뭐 클라라 이제 그만 좀 노출해라. 뭐 이런 것들 네. 뭐 얘기들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화면 보고 나서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준비 안 됐어요? 2013년 가장 뜨거운 대세녀 클라라. 그녀는 수영장을 가고 그냥 걸어. 심지어 화를 내도 야해 왠지 야해. 사실 그녀는 유창한 영화에서부터 맛깔나는 연기까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연기자인데 야해 야해 그냥 야해. 그러나 그녀는 때로는 큰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 그래서 클라라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 클라라가 이제 저랑 같이 그 SNL이라는 네, 네. 프로그램을 이제 얼마 전부터 같이 하는데 네. 제가 느껴요. 남자들은 이제 그냥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환호 소리나 그리고 표정을 보면은 예 진짜로 클라라 네. 본인도 느껴요? 네, 좀 그런 걸 느껴요. 아니 근데 사실 예쁜 여자는 질투를 받기 나름. 봤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김희선 씨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네. 여성분들도 같이 막 이렇게 예,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데 클라라는 유독 여성분들에게 그 환호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요. 저희 섹시 컨셉이 정말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오늘 정말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정말 대중 국민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여태까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쭉 뭐 몇 달 동안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어떤 의도예요? 너무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그게 약간 클라라 이름을 알린 게 섹시 네. 이미지잖아요. 네. 저는 나름 열심히 몸매 관리해가지고 만든 몸매로 네, 사랑을 받아서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유독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랑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만약에 혹시 이제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네. 결과가 뭐 한 80, 90%가 비호감이다. 네. 뭐 이래도 울거나 뭐 뛰쳐나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유, 안 울어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울면 진짜 비호감 돼요. 진짜. 지난번에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네. 많이 좀, 뭐랄까요. 언론이라든지 대중들이 약간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자기가 당당하게 다 해놓고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부담스럽다고 울고 막 이러니까.